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오늘 이천시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현장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오늘 7월 18일 토요일에 이천시 마장면에 이동식 전원주택이 있으면서 아주 좋은 전원주택이 있다고 하기에 직접 현장을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잔디가 싹 가려져 있고, 여기 계신 주인장께서 10여 년 동안 가꾸고 가꾸고 가꾼 이 전원주택, 자, 이동식 전원주택이 지금 10여 평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주 정원에 아주 잘 가꾸어 놔가지고, 정원뿐만이 아니라 또 100여 평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에 각종 토마토, 수박, 오이, 가지, 파, 각종 과일 과실나무를 심어놓고요. 없는 과실나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깎아놓은 그러한 전원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저런 이동식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은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고요.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초원 또는 나무라든지 소나무, 각종 정원수, 과실나무를 심으려고 한다면은 10년 이상 정성을 들여도 이렇게 나오기가 힘이 드는데, 주인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메모를 내놓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오늘, 자, 지금부터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길로를 따라 들어와가지고,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대문이나 마찬가지죠. 자, 대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앞에 캐나다산 목조주택으로 지은 이동식 전원주택 10여 평이 눈에 확 띄어 들어옵니다. 벤치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딱 돌아보니까 지금 정원을 가꾸는 그런 모습. 자, 두 분이서 앞에 브리핑을 하면서, 자, 이 전원주택 부지는 주인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러한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의 전원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 가도 이런 전원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온, 또 주인장의 혼과 정성, 땀으로 얼룩진 이 정원을 아마 잘 가꾸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최상의 전원주택을 맞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TV와 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전원 생활의 꿈을 가져봅니다. 자, 앞에 정원수랑 또 옥수수, 수선화 또는 소나무로 해서 놓여 있는 잘 가꾸어진 이 정원을 한번 보십시오. 자두나무, 모과, 감나무, 매실, 배추, 보리수, 명자, 이런 없는 나무 빼놓고는 다 있는 여기 정원이고요. 자, 적송이 저 앞에 또 보이고, 옥수수, 토마토, 고구마라든지 상사화, 수선화, 튤립, 국화 같은 이런 각종 꽃으로도 주인장의 혼과 땀이 정성으로 얼룩진 이 정원을 한번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콘크리트 숲에서 누리다가 이러한 시원한 전원 생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우리가 전원 생활의 꿈을 가져보지만은 하지만 막상 땀값, 토지값과 만만치 않은 건축비를 고려해 보면은 현실성이 없어서 스치는 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장께서 10여 년 넘게 이 전원주택을 가꾼 캐나다산 이동식 전원주택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334평의 대지이면서 계획과 용도 지역은
케이칼릴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 가족과 함께 전원 생활을 꿈꾸는 30대 이상부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5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 좀 더 현실이 될 수 있는 실속형 이동식 전원주택과 함께 이 전원을 같이 주인장께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주인장께서 꼼꼼하게 정성을 들였는데, 사정상 지금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자, 이 땅에 대한 나름대로 컨셉이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편리한 도심 생활을 유지하면서 즐기는 세컨하우스다. 작지만은 불편함이 없고 실용적인 캐나다산 이동식 목조 전원주택. 자, 앞에 보이죠? 세컨하우스는 건축 면적은 작게 저렴한 유휴토지를 최대한 크게 개발해서 감가상각은 낮추고 자산가치는 점차 상승시키는 이 토지의 가격 상승 효과가 앞으로의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서 재테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1가구 2주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 가능한 이동식, 이동 후에 멸실 신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가족이 함께 쉬는 공간, 즐기는 공간, 생산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바로 이 전원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경과 텃밭을 조성해서 주거 만족도와 토지의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이 땅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조경, 또 건축 면적은 작아도, 자, 앞에 보시는 건축 면적은 작아도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용성이 있고, 자, 사진을 보세요. 각종 옥수수에 대한 감자, 고구마, 토마토, 여기는 고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열을 높이고 내구성을 높이고 퀄리티도 높이고, 자, 소나무 보이죠? 실내에서도 자연을 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전원. 그래서 나부터 살아보고 만족하면 고객에게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주인장께서 함께 여기에 시간을 함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기에, 작은 전원주택과 농가주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이동식, 사과, 토마토, 소나무, 적송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포도도 있네요. 포도가 지금 덩실덩실 연기고, 주변에 전원주택 부지로, 그래서 이 땅은 양각산과 해룡산이 있는 아주 전원주택 부지로서의 최고의 요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천시 마장변에 있는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